투표해 주세요. 봤어. 어 여기다. 최종 투표 결과. 연인보다는 네. 친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오늘 남자는 여여. 오늘 어떤 또 여행을 설계해 주시지? 네. 정말 대단한 여행 설계자 네 분이 나오셨어요. 야,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분들 모시기 힘든 분들이에요. 네. 궁금해지네요. 자, 여행 설계자 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약간 복귀 특집 같은 느낌의 예능 복귀. 네, 예능 복귀 특집이 느낌이 나거든요. 오늘 이성민 씨 오랜만에 오신다고 간단히 네. 각오하고 후드티 입고 오셨습니다. 되게 덥네요. 아니, 얼굴이 벌겋은 6년 만이에요? 제가 2009년 이후로 처음이니까 이제 한 7년 만이네요. 7년 만이네요. 진짜? 네. 7년. 우와. 아니, 조금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새롭고 떨리고. 제가 굉장히 이 김옥빈 씨 팬이거든요. 아. 김옥빈 씨? 예, 예, 드라마 유나의 거리도 뭐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예,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부담스럽네요. 그럼 제가 자리 바꿔드릴게요. 너무. 아니, 김옥빈 씨도 공중파 예능이 한 8, 9년 만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한 9년, 8년 만인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김현숙 씨. 네. 저기 옥빈 씨랑 정말 친한 거 맞아요? 그게 좀 너무 신기한데? 10년 됐어요, 우리는. 네. 10년 전에 펜타포트였나요? 네, 우리 맞아요. 그 보통 그런데 페스티벌 가면 취한 남자들 만나는데. 그러니까. 김옥빈 씨를 만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네. 자주 오시겠네요? 아니요, 전 발라드라서. 예, 그때 저희는 처음 만나가지고 나이 차이는 있었는데 너무 그냥 정말 같은 또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언니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잘 통했어요. 만나자마자. 네. 네. 상민 씨랑 일주일 씨랑 큰일 났네. 아니, 좀 두터운 친분 없습니까? 언어는 알아요, 서로? 저희는 뭐 이렇게 썩 두텁진 않고요. 얇은 거, 얇아. 그냥 친하잖아요. 알아가는 단계인데. 알아요. 네. 네. 친해. 좀 더 알고 싶어서 네,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고. 아, 네. 땀난 거 봐. 상민 씨 코디 계시면 저기 휴지 좀 땀이. 땀이 너무 난다. 제가 막 닦아드릴 게 막 줄줄 막. 휴지 말고 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닦아드릴 게 막 줄줄 막. 휴지 말고 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인 옷도 이렇게 진짜 다 보셨네. 그거는 여행 갔다 오셔서 좀 친해진 친구입니까? 많이 친해졌어요. 많이 친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남자들끼리의 여행이 사실은 네. 쉽지 않은 여행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의 어떤 그 저희들이 새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니 두 분 진짜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일단 볼게요. 네. 자, 이번 주 여행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주제 공개 주세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1박 2일. 해외여행. 우와. 남자끼리는 모르겠는데 여자끼리 여행은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서로 사진 찍어주기 바쁘잖아요. 왜냐면 왜? 피곤해. 여행의 반은 사진이에요. 아, 피곤해. 남아야지.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사진이요? 예, 사진은 이 두 분보다 아마 혼자서 더 많이 찍으셨어요. 모든 장소에 가면 일단 셀카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요? 이제 한 장을 건지기 위해 80장을 찍어요. 요즘 저희가 국내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에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이 반응하는 여행 키워드와 여자들이 반응하는 키워드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키워드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예, 예. 여자들의 여행 키워드는 사진 찍기 좋은 숨은 명소 of course 먹방 남자들은 뭡니까? 저렴한 싼 일탈 일탈 땡긴다 일탈 일탈 땡긴다 저희 투어명이 사실은 돌싱 투어인데 아 위험하지 이게 잘못 생각하면 괜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커플링을 끼고 네. 왔어요 뭐 평상시 안 끼는데 이제 와서 뭐 돌싱 투어라는 얘기 혹시 오해하실까봐 왜 돌싱 투어냐면
돌아온 싱가포르란 이거지. 아, 다른 약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싱가포르 여행을 갔었는데 네. 부득이하게 싱가포르라는 곳을 완전히 여행을 하지 못한 기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갔구나. 네, 다시 한번 갔어요. 돌아온 싱가포르.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온 싱가포르 돌싱 투어라는 이름을. 참고로 저는 싱가포르 되게 좋아해서 여섯 번 갔습니다. 아, 저도. 그러니까 촬영 때문에 두 번, 아내랑 한 번, 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여섯 번을 총 갔었어요. 세 번은 뭐죠? 세 번이 좀 남는데요. 아내랑 한번 가고 촬영 두 번. 생각보다 집에 갔는데. 형, 집에 가서 괜찮겠어요? 아, 죄송한데 제가 싱가포르 세 번 갔어요. 아, 그냥 답으로 묻네요, 세 번은. 촬영 두 번, 예. 아내랑 한 번.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분들께서 싱가포르 다녀오셨을 맞아. 것 같은데. 맞아. 아, 정말 가까운 나라, 유럽. 오?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많은 분들이 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쵸. 그렇게 멀지 않고요. 러시아 길을 타면은 2시간 이내로도 갈 수 있어요. 아, 북한 상공 영공을 통해서 바로 그냥.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경비인데, 이상민 씨. 네. 싱가포르 그 항공권 빼고 네. 얼마나 들었어요? 항공료를 제외하고 저희는 1인당 41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2박 41만 원. 2박 41만 원? 네. 완벽하게 그럼... 즐기다 왔어요. 그럼. 자, 블라디보스톡은? 항공료 제외하고 네. 1인당? 뭐 반값이네요 저희가. 27만 원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 이게 저렇게 빠지 너무 좋아 보여. 싱가포르. 어머. 오. 아이고 싱가포르 되게 예쁘네요. 야 형님 이게 형님이지. 야 토요일 밤에 홍대를 또 형님 덕분에 이렇게 나오네. 홍대에 무슨 양봉대야.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머리 스타일 약간 이 비대칭으로. 집에 있다 나왔어. 아 그러세요? 이게 앙증맞으시네요. 2박 3일 일단은 항공 시간을 네.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알아봐야 돼.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그렇지. 2박 3일을. 그렇지. 그럼 타이완. 타이완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가까운 데를 일단 찾아볼게요. 아, 야, 싱가포르 일단은 비행 시간 일단 좋네. 아, 그래요? 0시 35분 출발, 새벽 5시 55분 도착이야. 어, 피곤한데. 아, 그래요? 그럼 도착하자마자 우리 시작하는 거지. 아,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그럼 잠은 비행기에서 하는 거야. 잠은 비행기에서. 그럼 새벽 5시 50분에 떨어지잖아. 그럼 그날은 우리가 실컷 놀아. 그 다음날 실컷 놀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한국에 도착하면 새벽에 도착하는 거야. 팀 대결이면은 저희 팀 이름도 막 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야지. 아 그래 상대. 싱가포르. 아 이게 싱.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 두 번째잖아. 근데 첫 번째는 네. 거의 수박 겉핥기식의 여행이었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는 싱가포르잖아. 우리가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겠다. 어 돌아온 돌싱. 형님한테 딱이긴 한데. 돌아가자 싱가포르. 돌아온 싱가포르 여행. 돌싱 투어. 아 돌싱 투어 나쁘지 않은데. 돌싱 투어. 돌싱 투어. 파이팅! 안 비행기 탔구나. 네. 12시 반 비행기가 있어요. 우와. 아침에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 도착. 사실 하루를 보는 거죠, 그게? 네. 안 늦었죠? 네, 아직 안 늦었어요. 그래요? 오. 그래도 가방. 가방이요? 어, 형님. 가방은요? 저 캐리어를 두 개나 챙겨왔어요. 2박 3일 가는데. 누가? 상민이 형이. 피곤한 스타일인데 캐리어 두 개 가져. 이틀이나 5일이나 1일이나 가자. 역시 여행 고수는 달라. 국제선은 네. 공항의 길이가 길잖아.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타고 다녀야 돼. 야 같이 가요. 이런 출발 시간 좋은 것 같아. 밤 12시 반이요? 네. 어, 저는 그냥 딱 일어나자마자 가고.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게 이상민 씨는 5시간 반 비행인데도 목베개까지 챙겨왔잖아요. 네. 그렇죠. 야, 12시 반 비행이 처음 알았네.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좋다. 좋네. 왔어. 싱가포르야. 아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가야 될 곳은 이제 예. 카약 토스트. 아, 토스트로 시작해야죠. 이건 뭐예요? 저는 먹을 거요. 아, 먹을 거. 먹을 거 중요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이건 꼭 먹어라. 일어나. 12 정거장. 30분이면 가겠다. 이때 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어. 이동 중에 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예. 아우, 빡빡해. 아. 한라운 아차역에서 가자. 앞으로 열정거장 남았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15분 동안 자자. 알겠습니다. 내리는데요. 아니 타잖아. 타는 사람 있잖아. 설마요. 뭐 아 아까 다 내렸잖아. 아 환승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아 그래서 아까 그 서로 다 내릴 때. 네. 아이고, 아이고, 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야자.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공항. 괜찮은데? 뭐야? 이쁜 여자? 아니, 그걸 몰랐던 거야? 못 내리고. 그래서 엑스포가 계속 엑스포야. 그래서, 야, 엑스포 진짜 크게 지었다, 여기. 그러고 있었어요, 저희끼리.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야쿤 토스트. 야쿤 토스트. 아니요. Exit A. Next A. To your left. To your left. 9:30 they open. Okay. Thank you. 토스트. A to the left. 네. 싱가포르 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카야 토스트 맞아요. 네. 이게 뭐 싱가포르 약간 대표 음식인가요? 정말 맛있어요. 저 잼이 카야 진짜 잼. 맛있어요. 그리고 아 카야 잼. 카야, 잼. 네. 카야 토스트는 아무데나 가서 먹어도 돼요? 곳곳에 있어요. 근데 네. 진짜 리얼이 있고 네. 짝퉁이 있어요. 짝 있고. 카피가 또 있어요. 아~ 네. 워낙에 잘 되니까 이제 비싼 것들이 있긴 한데. 아, 이 잼이 카야 잼이잖아. 네. 아, 이 맛이야. 아우. 촉촉하게 적셔서. 아니 저는 싱가포르 그렇게 많이 갔는데 카야 토스트 네. 처음 들었어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달한 맛에다가 이 잼이 이렇게 싹 감싸주면서 네, 단순히 아. 달달한 맛만은 아니에요. 아. 거기다가 달걀 요거를 풀어 먹으니까. 야, 근데 저거 맛있겠다. 어, 근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우유랑 계란. 노른자를 통째로 올려요? 저렇게 한번 먹어보면. 아우,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우,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맛있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기가 막히다. 아, 이게 진짜 브런치 딱. 나 이거 대표 아침 메뉴 제가 먹는 거 담당이잖아요. 카야 토스트가 1번이었는데. 아, 이거는 1번 카야 토스트. 부가 설명. 한국에 본점이 생겼다. 아. 이
이 맛이 날까? 한국에서 먹으면 또 이 느낌이 다르지. 빵 맛은 날 건데 계란 반죽의 이 느낌. 네. 자, 가야 토스트 완성.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뭐 소스를 좀 뿌려서 먹는 게 있어, 내가 알기로는. 이럴 때는 슬쩍 봐야 돼. 다크소스, 후추. 자, 그럼 내가 여기 비볐으니까 간장을 살짝 넣고. 야, 이건 많이도 안 나오네, 진짜. 야! 오! 저렇게 소스가 있어요. 무슨 소스예요? 약간 간장 소스 같은 건데. 왜요? 왜 이제 아팠어? 그렇게 맛있어졌어요? 아, 이게 달콤하고 담백한 거에 간장 한 방울 들어가니까. 아, 간을 딱 맞춰주는구나. 아, 너무 맛있어.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네, 간단한데 그 특유의 맛이 끌려요. 어떻게 해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 자, 싱가포르 왔다. 네.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먹을래. 오케이. 됐어, 그럼. 카야 토스트 통과.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면 카야 잼이라도 사가서 난 집에서 구워가지고 넣어서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다. 그것도 오케이. 어,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어봐야 돼. 이거 세트에 5불 60전이거든? 5,500원 정도에 1세트를 먹을 수 있어, 5,500원. 그 다음 걸 스케줄 한번 보자고. 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가자고. 우와, 꽉 찼네. 아우. 계획이. 계획을 정말 알차게 짜쳤어요. 여기가 애플스 플레이스니까. 보니까 뭐 조금만 걸어가면은 멀라이언 그것도 있고 분수도 있고. 네, 그 뭐지 그거 마리나 샌드. 아, 멀라이언 건너편이 마리나 샌드가 있어요. 네. 네. 그럼 바로 이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랜드마크에서 사진은 우리가 찍어줘야 돼. 그건 찍어야 돼. 진짜 왔네, 왔어. 아, 아우 저 국민가들. 와, 오 멀라이언이다. 와. 야, 이제 진짜 온 실감 난다. 와. 아, 저 앞에 검사 저렇게 해야 돼요? 아, 저런 분 계세요. 다 있어요. 분들이. 저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저 장소를 가자마자 이걸 벌리게 돼 있어요. 어, 여전히 사람 많네. 오면 무조건 찍어야 되는 곳이야. 네. 인증샷. 아, 저렇게? 진짜 많아, 사람들. 근데 저 사진 엽서로 만나요. 여기 서시고 제가 뱉을 테니까 받아드세요. 어. 요거 어떻게 한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 얼굴 지날라 그래.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아, 봐봐. 아, 야, 몰라요는 이렇게 즐겨야 돼. 아, 고마워. 여기 야, 자. 보여줘, 보여줘. 어, 이상훈 씨 되게 좋아하네. 팀피하고 됐지. 이게 베스트 코스네. 이거 최고다. 야, 또 진짜 얼굴 치는 메트 같지. 예, 아. 이런 게 남으면 되게 신나. 그러니까 사진을 그래. 이렇게 찍어야 돼. 어. 여행 온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냥 평범한 인증샷은 가라. 예? 멀라이언 올래? 안 올래? 올래! 아, 충분히 올 만한 곳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증샷을 예. 본다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싱가포르 왔다면 여기는 반드시 들려줘야 되는 곳이에요. 갑시다. 예, 바빠.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보통 가죠? 못 타고 이동해요. 이제 그 전철. 대말. 오, 여기 진짜 완전 다른 나라인데? 우와. 우와. 되게 이국적이네요. 싱가포르 안 갔다. 아랍스트립. 뭐 하시는 거죠? 래퍼님? 아, 흥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금방, 아, 금방 하실 텐데. 연결, 브레이, 아, 본인 휴대폰에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돌아, 왔다, 돌싱 투어, 시험입니다, 배틀트립. 우리가 이겨. 배틀트립 우승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해. 내가. 다시. 내가 해. 아, 말이 안 통해. 10만 원, 2 days, 4,000 원. 어, 여기 진짜 안 가봤는데. 여기 안 가봤죠. 여기 되게 가격이 저렴해. 아, 너무 좋다.
주는 냄새가. 오, 한번 써봐. 네. 또. 어? 이거야, 이거. 오. 그렇지, 아까 적어놓은 거야, 수첩에. 또 하나 또 발견하죠. 오르타바. 맛있겠다. 오르타바. 치킨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치킨으로. 치킨 몰타바. 원. 원 치킨 몰타바. 와, 이 자리에서 저렇게 그냥 반죽 옆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달인, 달인. 이게 또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만든 걸 저런 거 보는 게 진짜 맛있어요. 피자 같다. 계란. 신기하네. 치즈. 오늘 뭐 맛있는 계란이랑 치즈 어디든지 들어가요. 가래? 치킨 가루? 치킨 가루. 접어? 우르타박이 아랍어로 접힌다 이런 뜻이래. 아~ 이렇게 접는 거예요 계속. 네. 아우,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근데 약간 계란 지단 같다. 계란 지단. 아~ 저게 이제 대중소예요. 5불, 7불, 9불인가 그런데. 네. 어, 향은 약간 피자 향이 있어요. 그냥 한번 먹어보고. 네. 한 입에 그걸 다 드셨어요. 이게 피자라기보다는 카레 맛이 나네요. 근데 위에 걸 튀겼어, 보니까. 약간 카레맛 피자 같은데. 튀긴 거 맞죠? 어. 튀긴 난 같은 거에 치킨 카레. 이게 국물이거든, 분명히. 2인분? 어, 나지. 양 꽤 많은 거야. 스몰 6불, 미디엄 8불, 라지 9불. 한 7,000원, 8,000원. 치킨 커리를 또 그대로 한번 또 찍어서. 맛이 더 진해지네. 야, 요거는 맥주 한잔 땡기겠네. 야, 생맥주 한 잔 쫙. 아, 근데 저기는 더우니까 진짜 맥주가 그냥 기가 막히지. 들어가게. 배가 쭉쭉이에요, 쭉쭉. 무싸, 무싸. 아, 이건 투고를 이런 식으로 하네. 차에서 뭐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드라이빙이에요. 건네주는 분이 있어요. 자, 뭐야? 오, 대박이다. 먹을래, 말래? 하나, 둘, 먹을래? 셋. 말래? 먹을래, 먹어야지. 아, 먹을래지. 근데 맛있어 보여. 하나, 둘, 셋. 먹을래. 오. 드셔도 된다. 이게 맛있어요. 그리고 아랍 스트립까지 왔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스타일대로 이 사원 앞에서 이런 거 한번 먹어봐야 돼요. 어, 이게 뷰가 또 좋네요. 저희 이슬람 사원이니까. 그래서 박동보라니, 무사바. 요거는 한국 역시 안 파나요? 이거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저 무르타파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먹을 게 신기한 게 되게 많구나. 아우, 이거 뭐야? 호두과자처럼 생겼는데? 그냥 길거리 간식들. 네. 오, 이거 맛있겠다, 새우. 아, 파르트. 그냥 장난감. 커피랑 아, 있어. 아, 아. 이거 하나 먹어보면 안 돼요? 어? 뭐 또 이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가야 뭘? 김일중 씨도 평소에 먹는 거 좀 좋아? 좋아해요. 과자 종류 좋아해가지고. 약간 타코야끼처럼. 어. 네. 근데 안에 이제 카야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아우, 맛있겠다. 아, 그냥 뭐 우리. 뭔지 알지? 맛있다. 아니, 아니. 토스트 그거 있어요, 어. 버터랑. 맛있는데? 카야 토스트 맛을 내는 카야. 그 안에 들어있어요.
소스가. 무기 스트리트에서 먹는 네. 카야볼. 카야볼. 먹을래? 난 먹을래. 말래. 하나, 둘, 셋. 먹을래! 둘, 셋. 먹을래! 먹을래. 아, 당연히 먹을래. 여덟 개 입으로 오시면 80원. 뭐 한 1,500원? 1,600원? 2,000원. 야, 2,000원. 안 먹을래 한 건 다 편집된 거 아닐까요? 나와요, 이따가. 많이 나왔는데. 가만있어. 와! 왔구나. 이거. 왔구나, 왔구나. 가까이서 처음 보는데. 와, 이거 한번 들어봐도 되나? 일종의 도전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난 하다가 포기했거든. 그래요? 어. 먹어봐요, 나 궁금해. 진짜? 네. 진짜 생켜야 돼. 못 삼켜요, 그 정도야? 아니, 그러니까 과일인데 뭐. 두리안 도전. 아, 두리안 도전 쉽지 않아요. 저는 두 번째 도전이고, 김일중 씨는 첫 번째 도전. 저는 처음이에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게 과일의 왕인가 볼 거예요? 맞아요, 과일의 왕. 이게 맞지? 정말 맞아요. 영양소가 과일의 정말 왕. 풍부하다고 들었어요. 냄새가 어. 장난. 이게 소파, 아, 심어볼러래, 바다래, 우다래, 아, 이거 말랐어. 그러면 이게 최고 아, 베스트 아니야? 맛. 그러네, 슈퍼탑이라고 딱 써있네. 맛있는 거. 오, 도전, 맛있는 거, 도전. 이게. 자. 냄새 맡으면 안 돼. 냄새 맡으면 안 돼. 고구마 냄새 안 나. 약간 상한과일 같죠? 아, 입에 넣어야지. 이거 뭐 더 씹어먹어야 돼. 이게. 전 세계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과일이니까 맛있는 걸로. 아, 못생겨지네요. 아, 네? 상쾌해야지. 아우. 상쾌해야지. 아, 온다. 숨 쉬지 마. 왜 그러나? 이게 맛이. 아, 어떡하지요? 숨 쉬지 마. 여기서 함께 힘들면. 맞아. 아, 숨을 못 쉬겠어요. 아니, 나 이거 약간 호박고구마 느낌 나거든요? 잠깐만, 나 진짜 용기 내서 한번 먹어볼게. 그때는 먹다 너무 힘들어서 뱉었거든? 네. 자, 도전! 무슨 과일 하나 드시면서. 괜찮아, 첫 맛은 괜찮아요. 아, 오는데. 표정이 안 좋은데요. 코로 숨 쉬는 순간. 스멀스멀 올라오지. 스멀스멀 올라와. 내가 그때. 예. 네. 딴 걸 먹었나 봐. 그래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아. 아, 그래서 이걸 그렇게 먹는구나. 난 이제 알겠어. 두리안 맛을 이제 알겠어. 왜 먹는 거야? 와, 잘 먹는다. 미식가시더라고, 되게.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요번에.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왜 이게. 싱가포르에서 먹는 두리안. 예. 먹을래? 말래? 하나, 둘, 그치. 셋. 말래. 말래. 처음에. 엇갈렸네요, 처음으로. 도전해봐. 말래. 난 여기서 이 맛을 찾았네. 정말 완전 농축시킨 땅콩 있잖아, 땅콩. 땅콩이요? 그러니까 땅콩이. 어우, 진짜 맛있는데? 아, 제 표현은 이런 호박고구마를 홍어에 싸서 먹는 느낌. 홍어에 건데. 그러니까 달달한 맛이 있는데 이게 코로 숨을 쉬는 순간 이게 확 올라오는 그게 있어. 홍어 더하기 호박고구마. 28불인 이유가 있어. 그냥 맛이야. 맛없는 두리안은 먹을 수가 없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아, 칠리크랩. 이거는 진리죠, 진리. 이건 뭐. 태국. 2번은 뭐냐면 칠리크랩. 아,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칠리크랩. 빵밥. 함께 먹어도 맛있다. 드디어
싱가포르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격인 우리 칠리 크랩 드셔봐야죠. 그치, 그치, 그치.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 와도 두 번 먹고, 세 번 와도 세 번 먹고. 파퓰러 칠리 크랩. 속에 왜 가격이 안 써 있어? 응? 사진만 있어. 시즈널 스파이스. 그때그때 달라요. How much is a popular chili crab? 7-8 per kg. Sorry? $7-8. 7. 그러면 우리 블랙페퍼 1kg랑 네. 칠리 크랩 1kg 먹자. 그렇게? 1kg, 1kg? 78, yes, 78. Sir. Yes, sir. 아, 기분 지금 짱인데? 아, 칠리 소스. 전대 지수들이 좀 셌어요, 우리가. 와, 좋은 거다. 나온다, 나온다. 좋은 거, 좋은 거. 와. 야, 이 칠리 크랩. 우와. 야. 오호. 와. 와, 미야. 아, 맛있어. 오 마이 갓. 나 같은 식당 간 거. 야, 이걸 먹어 보다니. 갔어요. 네, 근데 여기... 저런 양념에 그냥 냉밥 시켜서 그냥 비벼. 저런 양념에는 지우개를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고추는 튀겨 먹고 지우개는 맞아, 찍어 맞아. 먹고. 와, 뭐부터 먹어봐야 되지? 나는 블랙페퍼부터. 왜요, 왜요? 이거야? 우리가 이걸 먹으려고 지금까지? 이 맛은 다 알지. 싱가포르 온 사람들은. 그래, 요 알 것 같은 이 맛. 예? 근데 진하다. 응? 너를 위해 주마, 긁어 먹어라. 너를 위해 주마, 긁어 먹어라. 야, 이건 다 준 거야. 이건 다 준 거야. 제일 어려운 게 보증서 주는 거랑 개딱지 주는 거. 이 개껍질 건 다 준 거야. 블랙페퍼와. 오. 잠시 블랙페퍼라고 해서 그냥 이거 후추맛 나는 크랩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에요, 그럼. 이 약간 불맛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불맛 들어갔죠. 아, 맛이 진하다. 도전! 왜? 뜨거워서요? 이거 한 것을 먹을 수 있어. 정신없어갖고. 천천히 드세요. 아, 블랙페퍼 진짜. 급하세요, 급하세요. 나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먹고 싶어요, 그냥. 네? 어. 예? 아, 쉽게.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아, 이건 칠리 한번 먹자. 야, 이건 전통. 이게 일대장이지, 일대장. 예? 아우. 드디어 밥이 나왔네. 이봐, 소짜도 이렇게 많아. 볶음밥? 대짜로 왔어요. 왜냐면 여기가 유독 볶음밥에 양이 많아. 오우. 진짜 양이 많아. 아, 나온다, 나온다. 아니, 그리고. 아, 나온다, 나온다. 아, 나온다, 나온다. 아니, 간장게장처럼 먹어. 아니, 저게 뭐. 아, 밥알이. 쌓이는 밥알이 아니라 말려요. 이거 너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여기 약간 내장 같은 거 아닙니까? 아. 맛을 더해주는. 야야 아. 이거야. 우리가 이걸 비벼 먹으려고 이 밥을 지금까지 기다렸어. 아. 형님 고마워요. 자, 싱가포르 와서 칠리 크랩 먹을래? 안 먹을래? 먹을래지. 먹을래. 그럼. 남들이 우리 어떻게 미쳤니? 먹을래지. 먹을래.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뭐 네. 묻는 게 아니지. 자, 그렇다면 이곳에 와서 아... 칠리를 먹을래? 블랙페퍼를 먹을래? 칠리. 칠리. 칠리 크랩. 와, 먹을 때. 칠리는 진짜 우리 입맛에 너무 맞지 않아요? 맞죠. 우리나라 옛날 음식처럼. 많이 있잖아요. 블랙페퍼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칠리를 먹을래? 블랙페퍼를 먹을래? 하나, 둘, 셋! 칠리! 칠리! 저도 블랙페퍼 맛있는데
실은 얘가 조금 앞서는 건 요 양념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찍어 먹고 싶었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하면 저는 솔직히 이 양념 맛있거든요. 야, 너무 맛있다. 너무 그냥 두 개 다 시켜 먹어. 우리 이제 이거 먹고 또 유명하다는 밤 문화를 또 보러 가야 될까요? 밤거리. 아, 밤 야경. 아, 야경 봐야죠. 야경 봐야죠. 진짜 근데 새벽 6시에 떨어지니까 네. 하루가 길다. 와우, 와우, 와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2분 남았는데? 지금 43분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누워야 돼, 누워야 돼. 그럼 이 위에서 뭐가 펼쳐져? 응. 여기 동시에 이제 아마 빵 켜질걸? 아, 레디스. 레디스. 시간다. 오. 아, 이거 앉아서 봐야 되는 거야. 위험해. 위험해. 모두가 저렇게 앉거나 누워서 봅니다. 네. 아, 진짜 누워서 봐야 돼요? 네. 위를 봐야 되니까. 이상민 씨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저기 가서 다른 사람들 다 보면 저러고 있어요. 이거 봐요. 다 이렇게 누워있죠? 좋네. 싱가포르 센데. 이게 누워서 본 각도잖아요. 네. 아, 너무 예쁘다. 인정어 인정. 아니 저는 이재 씨가 많이 푹 빠져서 보시네요. 너무 놀란 게 제가, 저도 많이 가봤는데 12시 밤 비행기였다라는 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도깨비 여행이라고 해서 일본 가는 밤 비행기는 있잖아요. 네, 있죠. 일본이랑 홍콩은 네,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깨비 여행. 유명하죠. 싱가포르 밤 비행기가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그 하루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직장인들이 스케줄 짜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 마치고 그날 금요일 밤에 딱 일 끝나고 네. 12시 비행기 타고 가면 토요일 아침에 딱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 하루 사이에 굉장히 친해졌어요. 둘이 잘 맞으세요. 네, 딱 보니까 너무 잘 맞아요. 30 보면서 아, 이 형님이 이런 면이 있었나 좀 의외의 모습도 그러니까 좀 보였습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코스나 이런 것들 다 짜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상민 형님이 딱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걸 즐기시는 짜는 걸 좋아해. 짜는 걸 좋아하고. 아니 그리고 2박 3일 짐 치고는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죠? 무슨 이삿짐을. 그러니까, 정말 여행이랑 잘 맞아. 혹시 상민 씨 또 그 비행기 안에서 약간 미스트 뿌리는 스타일이십니까? 뿌려야죠. 아 그래요? 뿌려야죠. 아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만요? 아이고 식당에서 호텔에서. 아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 미스트를 네. 집에서 직접 만드신대요. 하여튼 제가 미스트를 만들어요. 제가하고 네. 같이 만들어서. 어머 어머. 그래요? 네. 되게 섬세하시. 아기가 되게 섬세해. 소년 같아. 소년. 네, 되게 섬세해. 되게 의외성이 진짜 있으니 매력적이시다. 그래서 여자들이 약간 막 빠져나오는 스타일. 알면 알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는 우리 한국분들 많이 가시는데 한 가지 조금 약간 불편할 때가 남자분들끼리 왔었을 때 약간. 대한민국 남자들 약간 으쌰으쌰 분위기 있어요. 있죠, 있죠. 뭔지 알죠? 있죠. 막 예. 맥주를 먹어도 막 으악 맛있고 야, 뭘 먹어도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다 이거야. 야, 야, 대기가 진짜 맛있네. 아, 야, 더 시켜, 더 시켜. 그런 거는데 이런 거 조금 피해야 되는 거. 이런. 여자들끼리 갈 때는 아, 약간 창피했구나. 목소리가 커서 정준하 씨가 너무 창피했어. 아,
아니, 준하 형은 또 여기서 왜 그냥. 전. 너무 창피했어. 싸이 씨가 진짜 창피했었어. 그래. 싸이도 그래? 어글리 코리안의 끝이에요. 아, 국제 가수세요? 소리 되게, 목소리 되게 크고. 아, 그래? 미국 코페! 약간 으쌰으쌰가 있어.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외국분들이 보면 좀 놀라죠. 외모도 사실 남을 놀래키는 외모잖아요. 서프라이즈. 네. 어쨌든 돌싱 투어. 이제 후반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죠? 네,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함께 떠나보시죠. Let's go! 센터상 하나요, 드디어? 케이블카, 케이블카. 어? 네 가지? 센토사가 뭐 절 같은 건가요? 절 같은 건가요? 섬이에요, 섬. 아, 불국사, 뭐. 조계사, 센토사. 우리가 산토사 섬에 들어가기 전에. 산토사. 센토사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그 어디도? 그 어디도? 아, 그럼 가야 되는데. 이거 넣어주면 안 돼요? 산토사. 뭐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중에 제일 멋있는. 제일 멋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오! 산토사 섬으로. 아. 센토사 섬을 타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세 가지가 있죠. 모노레일도 있고 그 대중교통편도 있고 이 케이블카도 있는데 케이블카가 가장 비싸긴 해요. 근데 이게 쫙 전경이 보이니까요. 네. 바다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시원하죠 역시가 이런 건 그지? 응? 왜요? 두기 타니까 좀 빵 먹죠 네. 아이 왜 그러세요? 네? 네. 아 이거 아니야 왜 이런데 둘이 타 빼고 뭐 아니에요 네? 가까이 오세요 왜 이렇게 저 구석에 앉아 계세요 네? 김일중 뭐야 뭐 뽀뽀 한번 해. 싱가포르는 모든 걸 다 즐기면서 갈 수 있어. 케이블카처럼 이렇게 뷰를 즐기면서 갈 수도 있고. 네. 여기가 또 이제 뭐 교통수단, 저 모노레일도 있지. 핑크색?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고. 교통수단이 많아. 케이블카, 대중교통, 모노레일. 왔다, 왔다. 이야. 자, 문제 드립니다. 센터사 스테이션. 진짜 자꾸 보니까 절 이름 같아. 센토사 있고. 이름도 센토. 네. 뭔가 망고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아까 도시 느낌이랑 전혀 다른 데네요. 또 다른 세계죠, 저기. 맛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산토사 섬에 왔으니까 처음 왔고 봐, 처음 와봐 일단 처음에 첫 스타트는 네 살짝 타자 뭘 타요? 케이블 타고 왔는데 뭐 또 타요? 자동차 한번 타자 그거? 대결? 이거 보니까 살짝 간식 내기 간식 내기 좋아 안 돼, 잠깐만 그럼 카레일 거 아니야? 레이싱 아니야 레이싱 쪽 아니에요? 아니야 차는 좋아할 뿐이야. 자동차 좋아하죠, 이상민 씨. 형이는 못 미치지. 아, 김인춘 씨. 타봐, 그럼. 차 좋아하시죠. 야, 이거를 우리가. 야, 진짜. 와. 저거는 이제. 또 지금 잠깐 몇 킬로 가야 돼. 그 F1 레이싱 대회가 있잖아요.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쌍 맞췄어. 쌍 맞췄어. 됐어. 아니 이거 아이들이랑 같이 타는 건데 스피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 근데 저것도 세게 달리다 넘어지면 남자들 다 급실망. 넘어질 일은 절대 없어. 아 그래 이거 재밌겠다. 이거 진짜 저런 거 있어 확실히 애들 데리고 가도 재밌겠다. 맞아요. 아이들도 옆에서 같이 타더라고요. 난 여기까지 왔는데 산토사 섬도 왔는데도 이걸 모르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돌싱 투어가 딱 맞아.
스키처럼 그냥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그냥 네. 내려오는 거예요. 작동 방법이 쉽고. 와. 한국말 잘하시네. 그러니까. 일로 와. 가게 돼. 한번 타해. 약간 자동차 봅슬레이 같은 느낌. 맞아요. 타. 브레이크. 일로 와. 땡기면 돌아갑니까? 네. 왼쪽, 오른쪽. 맞아요. 아유 재밌겠네. 재밌겠네. 오! 아 늦었어! 출발 늦었어! 아! 와 내 거 왜 이렇게 느려? 아니 길목 막 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현재 자 현재 저는 다른 나라에서 이거 타봤는데 진짜 친구들끼리 그냥 타기에는 너무 재밌어요. 은근히 승부가 생기거든요. 네. 아. 자 여러분 한번 타이밍 보시고 자 앞으로 가보자 자! 오, 여기서 코 만지다가 코 만지다 브레이크가 많이 아, 이제 놔버리니까 아, 너무 좋아 지금 코가 너무 코가 많이 들어와서 이래서 은근히 승부가 생기거든요 출발 생각보다 코스가 길죠? 꽤 길어요. 오, 뭐야. 오, 잘하네. 자, 형 조심해. 자, 형 조심해. 바보처럼 내 뒤로 들어왔어.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몰랐어, 난 몰랐어. 내 뒤로 들어오면 어떡해. 아, 따라갔다가. 이게 뭐야. 이길 수가 없지, 지금 형을 따라 들어왔는데. 몰랐어요. 저 형만 따라 당기네요, 그냥. 어? 귀여워. 몰랐어요. 그냥 저기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알았어. 그냥 동네 일중이야. 한 번 더. 아, 중간에 내가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아. 그거 만지다가 갑자기 섰어. 아. 어, 이거 재밌는데? 어, 괜찮네요. 너무 재밌어. 네, 애들도 탈 수 있고. 어. 아. 또. 자, 무슨 대결 있어, 또. 자, 뭐. 자, 진짜 이길 자신 있어, 뭐든? 아, 이제는 뭐. 예. 그러면은, 갑시다, 그럼. 가요, 뭐야? 자, 메가십. 예? 메가십. 짚라인 알지? 짚라인. 아, 짚라인에. 아, 타고 내려가는 거요? 짚라인의 레전드. 짚라인? 와. 가보고 싶다. 거기 왠지 주라기 공원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근데 분위기 좋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짚라인 타로. 센토사 섬 안에도 자는 곳이 있습니까? 네, 호텔 있어요. 네. 호텔 있고, 리조트 있고, 숙소스텔 있고. 여기서 한 방 해야 되네, 사실. 바로 여기야? 맞네. 싱가포르 진짜 좋다. 어, 뭐야? 어머, 소리 들려. 우와. 50km? 시속 60? 뭐야, 그럼 이거 케이블카가 내 맨몸으로 타는 건데. 대박. 아, 이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못 타겠는데. 네. 브레이크 누가 해? 녹음이 저래. 안 무서워요. 아, 어떻게. 아, 이게 코스가 있어. 어? 코스가. 드래곤이 제일 길어. 뭐야. 안전줄 다 있죠? 네, 있어요. 다 있으니까 하지. 오, 진짜 무섭겠다. 짚라인보다 저기도 무섭더라고. 위에서 떨어지고. 해보는 거 뭐 그래요? 드래곤. 드래곤으로 가야지. 가장 강한 걸로 갑시다. 네. 어, 뭐야. 힘들지. 이거 견뎌야 돼. 아!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자, 이제 가시죠. 낮은데 아니야? 이거 봐. 진짜 재밌게 잘 놀았더니. 안전하게. 비세프리. 고세프리. 일종 씨 겁 진짜 많더라고. 겁이 많아. 세상 꽉 채웠대. 의기성이 별로 없으시네요. 안내리. 또 셀카. 어디든 셀카. 그래도 되게 잘 맞춰줘. 뭐 하자 그러면. 좋은 형 좋은 동생. 아, 네. 진실이다, 진실. 그래, 아, 진짜 표정을 느끼고. 아우! 아우! 아, 나 못해!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니, 벌려. 아, 밀지 마요! Don't push me! 아, 나 진짜 못하겠는데? 어머, 근데 둘이 묶여 있어서. 그런 사람들 진짜 무서워하니까요. 아, 저 11m가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아, 나를 하늘에 맡기자. 네. 재밌겠다. 둘이 포즈 봐, 둘이 포즈. 꺾임 있는 거 맞아. 또 몸무게는 무거워서 제일 빨리 가요, 제가. 몸무게는 무거우니까 제일 빨리 가. 왜 거꾸로 가? 우와! 아, 좀 즐겨요, 이준 씨.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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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가? 속도 너무 빨라.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 너무 무섭겠다. 절대 저거 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겠다. 바다를 지나가네. 아, 시원합니다. 근데 시원해요, 정말. 재밌겠다. 네, 도착하면 이제 바닷가예요. 아, 저 타고 나니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찾아서 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아, 네. 예. 근데 아, 근데 시원해요. 힘들어. 무서워. 와, 뻥 뚫린다. 많이 힘드셨네요. 표정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역시 몸무게가 많이 나가나봐. 아, 자꾸 거꾸로 내려와, 난 앞이 안 보이게. 아니, 내가 잘 수 있어. KTX도 아니고 혼자 역방향으로. 출발 곳을 계속 보면서. 아니, 돌고 싶은데 뭘 이거 어떻게 못 하는 거야. 메가집이네, 메가집. 야. 메가집. 와, 화끈하구만. 와우. 이하. 야, 이 경치 봐. 뻥 뚫렸어. 즐길 줄 아시네. 근데 아. 진짜 즐길 줄 안 쓸 거야. 신났어, 미치. 바다 색깔 나올 거야. 약간 뭐가 지나갔네요. 아. Yes. 저 yes, 스탠, yes, yes, yo. 저 스탠드업 패들 오. 진짜 재밌는데. Yes, yes, yo. 오. 이거 뭐야? 오. 저, 아, 저 비싸요. 오, 뭐야, 이거 어디야? 그 비치 바로 옆에, 바닷가 바로 옆에 이런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수영도 할 수 있고. 아. 서핑도 할 수 있어? 이거. 아, 인고. 운동의 끝이 서핑이네. 고개만 쉬워. 해보셨어요? 요새 서핑 굉장히 유행이잖아. 나는 오늘 뭐 다 처음이네, 나는. 나도 여기. 짚라인도 처음이고. 나도 여긴 처음이야. 아, 정말 싱가포르 오면 갈 데가 이렇게 많네. 그리고 다 아주 멀지가 않아. 네. 다 이렇게 이렇게 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틀 안에 해결이 돼요. 야, 이거 뭔가요? 뚜껑 열어보나요? 아, 싱가포르 슬링. 아, 맛있겠다. 아, 뭐지? 대표 칵테일인가? 칵테일. 아, 한번 먹어봐요. 제가 한번 양도 먹어보겠습니다. 엄청나다. 무슨 맛? 오. 무슨 맛? 오. 상쾌한 맛이에요. 상쾌한 맛? 네. 약간 체리 향도 나고. 아, 그래? 상쾌. 아, 지인이랑 그래. 어,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제 상큼한 맛까지 있으니까 기운이 다시 확 나더라고. 어, 정신 번쩍 들죠. 아,
상큼해가지고. 아우 진짜 이렇게 떠져 눈이. 힘든데 다 이거 먹었어. 진짜 이렇게 떴어요 아까? 눈을? 너 먹어봐, 먹어봐. 너도 모르게 이렇게 떠지지. 어, 비 와요. 야, 방금 했던데. 오우. 어? 엄마? 갑자기 이제 비가 내려. 아, 이거, 이거 있죠. 비가 반갑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네. 이게 스콜 현상 때문에. 그쵸. 계속 내리는 비는 아닐 거야. 네. 아, 금방 소나기처럼? 아, 시원해. 근데 시원해. 아, 내리니까 시원하게 좋네. 아, 시원해, 시원해. 이런 비 맞아도 돼. 야,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딱 자리 잡으니까 또. 그렇지. 소나기 한 번 내리지. 시원하게 내리고. 아, 시원해. 치맥 해야 되는데, 저때. 이게 오메가3. 아보카도. 오메가3. 연어. 맛있겠다. 아, 연어도. 맞네, 연어네. 연어야. 아, 배고파. 오, 언제 봐도 참 맛있겠어요. 저희 반, 반 나눠드릴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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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해주세요. 아, 땡큐. 네. 말랐어, 그새. 얼굴이. 약간 정말 힘든 도전이었던 거예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물놀이하고 먹으면 다 맛있어. 지우개도 맛있다. 먹인, 먹인다. 되게 맛있어. 딱 받았지. 완전 빨갛게. 이렇게 뭔가 액티비티한 에너지를 좀 많이 뿜어냈을 때 약간 이 고열량이 맛있어. 그죠? 막 포테이토 칩, 햄버거, 치킨 이런 게 맛있어. 여기까지 와서 뭐 다이어트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그만큼 또 뛰면 되나? 어? 이제 슬슬 조금 해가 뜨고 있어. 벌써요? 응. 아니, 내린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 열대라 이쁨이 있구나. 형, 스타팅! 와, 이거 대박이야. 형, 근데 진짜 같다. 이게,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뭐 이상민씨예요? 멋있다. 아, 저야 이게 이상민이었어? 아, 저 아니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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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상민씨예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옷이 똑같은데? 저 아니에요. 이상민씨. 이상민인데? 이상민 아니에요? 저 아니야. 이게 저예요. 여기네요. 아, 옷만 비슷했네. 아, 진짜야. 나는 진짜. 아,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있으면. 순간 살렸어. 이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잘해서가지고. 아, 저거는 되게 힘들 것 같아. 저거 쓰기 쉽지 않아요. 넘어지면 잡힌 거 아니야? 아, 재밌겠다. 넘어가면 뒤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 저 끝까지 오. 그러니까 저 파도를 타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쇼보드로 가르쳐요? 그럼 이제 넘나요? 넘나요? 우와. 운동을 쳐요? 간다, 간다, 간다. 아, 가라. 저게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저 끝까지 포장이네요, 그냥. 재밌겠다. 아, 김일중 씨, 제가 볼 때. 허당 또 들어가나요? 네. 일단 다리가 많이 얇네요. 0.7초 이상합니다. 자꾸 넘어졌어? 그럼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걸 리플레이까지 걸었어요. 아니, 머리를 왜 잡아? 이게 안전수칙에 머리를 보호하라고. 아. 집안력을 많이 한 거야, 저는. 이게 그냥 가져와야죠. 숨을 주시고. 아, 누워서 좀 재밌어. 아니 근데 서서 못 타면 저렇게 타면 되죠. 네. 근데 이건 원래 저렇게 타다가 무릎으로 타고 막 일어나야 되는데 무릎으로 하고 돌고 막 이래. 저는 고속 카메라로 저렇게 보여주는데도 저렇게 빨리 쓰러지는 분 처음 봤어요.
또 늙었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왜 이렇게 잘 늙어? 아, 이 바다 소리. 이 파도 소리. 여기 항상 해변가 오면 하는 거 있거든. 뭐요? 이 모래사장 위에 이제 하트를 그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 그렇지. 저거 마찬가지잖아. 설마 또 하트 그리나? 아니요, 그거 하지 마. 마지막 하트 하지 마. 아, 하트 아니에요. 네. 아, 이 모래 느낌 좋은데. 아니, 멋있다. 느낌 있죠? 네, 느낌 있어요. 저 봐요. 저게 뭐야? 이게 지금 잘 썼다. 아, 야, 너무 몰랐네. 배고파요. 가자, 밥 먹으러. 네. 물놀이 하면 금방 배고플 것 같아요. 와. 다시 도시로. 볼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진짜 알차게 논다. 아, 정말 알찼어요. 어머, 뭐야? 딱 뭔가 이제 푸드코드 같은 곳이에요. 거의 뭐 음식 백화점 느낌으로. 와. 여기는 음식 천국입니다. 대박. 네, 뉴턴. 싱가포르 음식의 천국. 푸드코드. 아, 어지러워. 하나씩 사와서 먹고 싶네. 아, 어지러워. 네. 뭘 좀 서치해봤어? 여기서 뭘 먹어야 되는지?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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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꼬치, 꼬치. 오, 맛있어, 맛있어. 어, 이거 맛있더라고요. 오, 맛있겠다. 차콰이 태요. 차콰이 태요. 볶음 살구. 먹어줘야죠. 아, 진짜 그냥 여러 가지 음식들이. 뭐 태국 음식 같기도 하고. 차콰이 타오 여기 있네. 저분 4.5불까지 가격대가 6, 6달러. 어, 저렴하네요. 예, 저렴하네요. 어, 저렴하네. 조금씩 여러 개 시키면 좋겠네. 애니테이블. 시키면 우리 있는 곳에 갖다 줘요. 어, 진짜? 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 신기해. 대박이다, 대박. 와우. 야, 칠리는 어디로? 야, 이거 먹어야지, 프레시. 프레시 코코넛 먹어야지. 프레시 코코넛. 프레시 코코넛. 아, 이거 너무 맛있죠. 갈증날 때 진짜 물놀이 이후에 코코넛 저건 그러니까 먹어줘야 돼. 마시기도 마시고,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그 겉, 안에 그, 긁어 긁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사타이. 원 똠얌 수 스몰 스타일. 어우, 치마기 시켰다. 됐어, 이제 그만.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자, 이쪽 어디에 딱. 여기서? 여기? 여기? 아, 여기 진짜 고정이네, 이거는. 어, 여기 고정이네. 어우. 헬로. 하이. 하이. 야, 여기서 다, 여기서 다 먹어보네. 야. 적어놨던 거를. 아, 차콰이 태고. 차콰이 태고. 아니, 저렇게 넓은 데 어떻게 찾아서 온 거라고. 아, 이거 맛있더라고. 아, 달지. 아, 맛있게 생겼다. 네. 돼지고기? 네, 차콰이 태고. 요게 말이죠. 볶음살 국수인데 돼지 기름에 국수를 튀겼다. 와, 요거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소스 맛있는데? 소스 맛있다. 요거, 요거? 아, 소스가 좀 세긴 한데, 맛있어. 어,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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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이거 어제. 아, 이거 긁어먹는 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어, 또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똠양꿍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맑은 똠양. 아, 우리는 뭐. 크림 소스 안 들어가. 아, 코코넛 똠양꿍.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사타이, 사타이. 어, 침 나와. 네. 아, 진짜 알차게 또 시켰다. 아, 치킨, 빅, 바. 치킨, 빅, 바. 치킨, 치킨. 저 소스. 저 소스 너무 맛있죠? 너무 오, 깜짝 놀랐어. 제 입맛에 딱이 무슨 맛이에요, 소스가요? 약간 향료 약간 땅콩, 냄새 나는데 땅콩, 너무 맛있어요. 땅콩 소스 맛이랑? 네, 땅콩 맥콩 맥콩. 그래서 여자들이 그 싱가포르 가면 마트에 가서 소스 엄청 사와요. 네. 네. 그죠? 뭐 처음 먹어본 맛이냐? 약간 땅콩 갈...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생긴 건 된장 같은데? 아, 맛은 달짝지근해. 자, Cheers. 건배. 우리 싱가포르의 마지막 밤을 위하여. 아,
좋다. 아, 좋아. 이게 여기 와서 먹어보라는 건 다 이유가 있네요. 맛있어. 여기는 무조건 여기로 와야 되는 게 싸. 그러니까 제일 사이즈 큰 게 10달러 정도. 스몰 사이즈는 거의 3달러에서 5달러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 위주로 여러 가지 시켜 먹어도 충분히 4, 5만 원에 한 10개 시킬 수 있어. 맞아요. 음식만 따졌을 때는 40불이 안 돼요. 48에 32. 한 3만 5천 원. 4만 원 안 되는 거네. 이게 지금 3만 원 아치야, 쫙. 4, 5만 원.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맞아. 싸다. 자, 이제. 몇 시 비행기예요? 올 때는? 올 때도 12시 12시 20분인가? 진짜 꽉 채워서 놀고 오는구나. 네. 또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 여기에요? 꼭대기에서 싱가포르 한번 쫙 보고 가자. 전망 좋은 곳이세요? 전망 좋은 곳. 좋아 좋아, 마무리 잘해야 돼. 그럼 그럼 그럼. 예. 자, 가자. 갈까요 그럼? 가자. 야, 이거 다 먹고 가자. 아, 나 한국 와서 완전 몸살했을 것 같아. 근데 2박 3일에 저 프로그램을 4박 뭐 5일이나 3박 4일로 늘리시면 이제 편안한. 아, 원래 그 시스템인데. 이렇게 짜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설계. 아이, 뭐, 똑같아. 아, 북쪽. 똑같아. 저렇게 하얗게 입고, 일부러. 아, 조명 잘 받게, 아, 하얀색으로. 야광. 아. 이거 하나하나 다 담고 갈 거 같은데. 아. 저게 야경이죠. 저게 야경이. 그러니까. 아. 평생 기억에 남을 이틀이었어. 아, 싱가포르 이렇게도 왔다 가네. 행복하게 살자! 행복해야 돼! 일주가 우리 한국 가서 행복하자! 경주야! 재밌다! 아, 다들 그냥 너무 더 빠지셨어. 너무 더 빠지셨어. 예? 아니, 진짜 알차다. 아, 저도 싱가포르 많이 가봤지만, 네. 되게 알차게 짜네. 다르죠? 색다르죠? 네, 완전 다른데. 예. 아니, 근데 우리 싱가포르 하면 뭐 쇼핑에 메카다 해서 쇼핑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쇼핑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새로운 곳이 다 좋았고, 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김인중 씨가 많이 늙어서. 지금 여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예, 예. 괜찮아요? 저는 100% 한국 와서 몸살 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다행히 몸살은 안 났고요. 예. 아,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잘 주무시는 분들. 아, 강추해요. 밤 비행기 타고 거기서 자야 되니까. 약간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렇지. 뭔가 시간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보고 싶을 때는 저는 상민이 형이 타면 되죠. 총 비용이 얼마였죠 아까? 네. 항공비를 항공료를 뺀 네, 가격이 이제 41만 5천 원 정도가 나왔고요. 네. 포함하면 이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항공료가 되게 비싸다. 비싸요. 뭐 여러분들도 비싸. 아시겠지만 뭐 미리 예약을 하면은 정말 싸게 끊으면 뭐 30몇만 원, 40만 원 때도 있고 비싸면 뭐 5, 60만 원, 6, 70만 원 때도 있기 때문에 항공료는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이죠. 알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여행기를 보고 난 지금 나는 싱가포르로 여행을 떠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돌싱 투어로 싱가포르에 간다, 난다. 투표해 주세요. 자,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돌싱 투어. 자, 싱가포르 과연 몇 명이나 여행 가방을 쌀까요? 자, 여러분 투표 결과 공개 주세요. 뭐라고 떨리지? 과연 돌싱 투어. 아니, 이게 다예요. 100명으로. 100분 중에 18분만 빼고 지금 다 누르신 거죠? 따라 그 위쪽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스바시바. 여기 스바시바. 스바시바! 여기다! 진짜 멋있더라. 야! 독수리 전망대! 들고 뜯기. 중요하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